안녕하세요. 네. 부엽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네. 오늘 지금 좀 전에 3주간의 아쉬운 마지막 방송을 마치고 저는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. 네. 일단 뭐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. 3주 동안 참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진짜 많이 힘이 됐고 응원이 됐습니다. 네. 저도 뭐 수고 조금 했지만 진짜 여러분이 더 수고하셨고요. 진짜 조금 아쉬웠던 게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하는 그 3주간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웠어요. 그래서 날씨만 조금 따뜻했으면 방송 와주시는 분들이 좀 추위에 좀 덜 떨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쉽네요. 아 참 하늘이 안 도와주네요. 어쨌건 진짜 많이 고생하셨고요. 이번 활동하면서 참 많은 걸 또 느끼게 됐고 또 여러분들의 소중함도 또 알게 됐고 또 저의 부족함도 알게 됐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가 있었던 활동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뭐 많이 어떤 무언가를 많이 얻었으니까 그걸로 너무 만족을 하고 그러면 충분한 것 같아요. 다른 게 필요 있을까요? 네. 어쨌든 그동안 뭐 밤새 또 노래 들어주시고 해주신 분들 진짜 너무 고맙고 수고했어요. 네. 아까 그 인기가요 마지막 인기가요 그 방송을 오늘 생방을 했었는데 용기 좀 내서 감사하다는 의미에 손가락 하트를 살짝 했었는데 이게 막상 생방을 거의 이번에 안 해서 조금 살짝 긴장했는데 머릿속에 그걸 해야지 하다 보니까 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성공했습니다. 네. 잘 받으셨죠? 네, 손가락. 네. 저 되게 용기 낸 거예요. 어쨌든, 네. 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으니까. 자, 어쨌든, 진짜 뭐,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진짜 생각이 안 나네요. 감사드리고, 저는, 이제 오늘 활동을 마치지만, 또, 딱 내일 하루 쉬네요. 내일 하루 쉬고 또 화요일부터는 또 계속 공연 연습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공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서 공연 때 또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네. 많이 와주시고요. 어쨌든 또 뭐 할 말이 있었는데 막 뭐 있었지? 부엠만 키면 생각이 안 나. 이상해. 몇 개 정해놨었는데. 그래요. 자, 그러면 생각날 동안 댓글 계속 봐야지. 천천히 생각하라고 보내주시고 크크크크를 몇 개를 쓰신 거야? 굉장히 많이 쓰셨고 연습하는 거 보여달라고요. 네, 뭐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트도 보내주시고 발목 어떠시냐고. 그때 조금 걱정하셨죠. 사실 그때 제가 그날 엠카였던 것 같아요. 그날 이제 녹화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의자에 이렇게 다리 탁 올려서 하는 안무 있잖아요. 그거를 연습한다고 아무도 없는 대기실 혼자 그걸 탁 했는데 그 의자가 고장이 났었던지 의자가 이렇게 접히는 이렇게 탁 무슨 그 산에서 이렇게 막 짐승들 잡는 그런 멧돼지 잡는 벼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접힌 거예요. 거기 발목 껴갖고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잠깐 당황했었는데 다행히 그날만 살짝 조금 붓고 조금 까지고
다행히 다음 날부터는 괜찮아져서 네, 다행이었어요. 어쨌든.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웃겼던 게 그때 만약에 대기실 누가 있었으면 그냥 딱 꼈을 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뺐을 텐데 하필 아무도 없고 혼자 있어갖고 이게 발목 끼니까 너무 아프잖아요. 그래서 이걸 혼자 막 빼일지도 못하고 막 되게 막 바둥바둥 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스텝 한 누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기겁을 하시더니 막 확 소리를 지르면서 어쨌든 네, 걱정하실 거 전혀 없으니까 네. 네, 전혀 없습니다. 네, 전혀 괜찮고요. 뭐 무릎종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 막방 끝나고 나니까 뭔가 아쉬운 마음도 물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휴 하는 어떤 그 네,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번에 조금 무리했나? 그냥 했을 정도로 막 뭔가를 하려고 막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평소에 뭐 멤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할 때랑 좀 더 틀리게 계속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3주 동안 어제도 MC 그거 한다고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막방이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또 안 했던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사실 네, 해서 결정을 했는데 솔직히 그 결정을 저번 주에 하고 되게 후회했어요.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그게 사실은 제가 잘 해도 뭐 그렇지만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. 괜히 또 잘하고 계신 분 대신에 잠깐 한 건데 그래서 되게 부담됐었는데 또 큰 뭐 사고는 없게 끝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었고 어쨌건 참 이번 활동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만족하셨을 부분도 있고 이건 좀 별로였다는 부분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. 저는 또 이번 하면서 깨달은 게 또 많으니까 앞으로 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예,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활동, 뭐 앨범,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잘 고민해서 고민해서 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. 어쨌든 너무 그동안 감사했고요. 이제 앞으로 또 좀 있으면 보니까 네. 공연 때도 보고 또 그 끝나면 신화 콘서트도 있고 올해는 좀 많이 볼 것 같으니까요. 아쉬워하지 마시고요. 자, 그러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진짜 최고예요. 자, 저는 그러면 갈게요. 네, 여러분도 가세요. 안녕.